안녕하세요. 호꾸러브와 함께 매일매일 동사를 하나씩 외워보아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동사는 바로 내리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르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말 내리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다, 내리다, go down, 사가루. 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일단 현재의 문어체는 자, 내리다에 보시면 여기 받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그렇죠. 니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린다. 내린다. 구어체로는요. 내린다. 내리다 해서 여기가 아가 아니고 어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요여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내리어요, 내리어요, 내려요가 되죠.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다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그리다, 그려요, 그리어요, 그려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리다도 똑같습니다. 내리다, 내리어요, 내려요.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내리다, 내려요. 내려요. 자, 과거는 바로 그대로 내려요에서, 자, 문어체는 다로 끝나니까요. 읏, 다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렸다. 내렸다. 자, 구어체는요. 내려요에 그대로 읏, 어요 붙여주죠.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어요. 자, 미래는요. 내리다 보시면 받침이 없죠. 자, 그러니까 바로 리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리 리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구어체는요. 그대로 내리에서 리을 거예요. 되죠? 그래서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리다 현재형 내려요. 내려요.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요. 버스에서 내려요. 가격이 내려요. 가격이 내려요. 열이 내려요. 지난 시간에 올라요 할 때는 기온이 올라요라고도 했습니다. 그쵸? 기온은 우리가 날씨를 얘기하는 거고, 열이 내려요 할때이 열은 fever, 냇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이 내려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내려요. 자, 과거형 내리다에서 내려요. 그쵸? 내려요에서 읏, 어요. 그러니까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과거형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가격이 내렸어요. 가격이 내렸어요. 열이 내렸어요. 열이 내렸어요. 자, 미래형은요. 내리다에 그대로 내리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예문 살펴보시죠. 버스에서 내릴 거예요. 버스에서 내릴 거예요. 가격이 내릴 거예요. 가격이 내릴 거예요. 열이 내릴 거예요. 열이 내릴 거예요. 자, 오늘 보신 단어. 내리다 였습니다. 그래서 go down,
자가루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형은 우리가 내리다, 내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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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려요, 그리다에 그리어요, 그려요, 그려요처럼 똑같이. 자, 내리다의 현재형 구어체는 내려요, 내려요. 자, 과거형은 내려요에서 읏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어요. 자, 미래형은요, 바로 내릴 거예요. 이 내리다의 그대로 리을 거예요 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형 내리다 내려요. 과거형 내렸어요. 미래형 내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는 우리 부정형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만 붙이면 된다? 안자만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자, 내려요의 부정형은? 그렇죠. 안 내려요. 자, 내렸어요의 부정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안 내렸어요. 미래형 내릴 거예요의 부정형은 바로 안 내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현재형 다시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내리다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